우리 언니들 잘 지냈어요? 네. 이제 완전 봄이 돼가지고 맞아요. 덥기도 하고 근데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맞아요. 꽃놀이 가고 싶어요. 맞아요. 초록초록 싹들도 확 나서 네. 막 연두연두하고 너무너무 봄이 좋아요. 막 행복행복 맞아요. 두근두근. 근데 언니들 우리 4월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저는 제가 기억하죠. 제가 부활주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도 했던데. 맞아요. 그리고 또 네. 뭐였지? 복된 아! 소식! 소식! 복된 소식! 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네.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 근데 제가 똑똑한가요? 언니가 똑똑한가요? 언니 똑똑한가요? 다 같이! 다 같이! 자, 모두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졌어요. 매주 언니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예수님한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져서 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저도 되게 궁금하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탐정이 돼가지고 막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어? 돋보기. 혹시 근데 아기 예수님 이야기는 모두 기억하죠? 어, 그럼요. 오, 그럼요. 기억하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신 그런 이야기예요. 맞아요.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꽃마을 영상, 크리스마스 영상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자,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몇 살이 됐냐면 12살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 같은 거예요. 오.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 응, 설날. 추석. 맞아요. 추석 명절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그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절을 맞아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도 유월절을 맞아서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고 다시 집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큰일이 났어요. 하고 있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졌나봐. 어머. 그 마을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 엄마는 요셉 아빠랑 오나 보다 생각하고 요셉 아빠는 마리아 엄마랑 오나 보다 생각하고 저기 친척들하고 같이 오나 보다 저기 동네 사람하고 같이 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설마 없어졌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갔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 없어진 거예요. 같이 갔던 친척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도 모른대요. 큰일 났네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여기서 퀴즈. 자,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어요? 네. 발견했어요. 아우, 다행이에요.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자, 1번. 놀이터. 놀이터 별로야. 2번. 키즈 카페. 나 키즈 카페! 근데 단 거 앞에 없었을 것 같은데. 3번. 성전. 키즈 카페. 4번. 식당. 어디서 발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까요? 식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킨집 아니야? 치킨집? 저는 키즈 카페에 가고 싶어요. 저는 식당 가고 싶어요. 식당. 4번. 키즈 카페. 2번하고 4번이요. 정답. 정답은 바로 3번. 와, 3번. 성전. 교회에 계셨던 거예요? 네. 예수님은 교회에 계셨던 거예요. 키즈 카페가 아니었군요. 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마가 걱정돼요. 화도 났겠죠. 그래서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지금 너를 찾으려고 3일 동안을 헤맸어? 하는데 화가 엄청났네요. 그럼요. 화가 났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요? 하는 거예요. 마리아
엄마 되게 더 화났겠어요. 그쵸? 없네! 네. 하고 와서 안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마땅히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당차신 분이셨군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 계셨던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전, 우리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와,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과자로. 와, 신난다. 우리 친구들 과자로 만드는 거 더 좋아하죠. 우와, 우와. 이렇게 초코팬이 필요해요. 딸기 맛도 있고, 이거는 소다 맛인가? 초코맛, 저 파란 맛 먹고 싶어요. 네, 이거를 미리 따뜻한 네. 물에 이렇게 담가놔야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저 언니 파란 맛. 네, 파란 맛. 저는 딸기. 그럼 초코. 그 다음에 여기 접시를 하나씩 나눠 가질게요. 그래서 그럼 맛있나요? 네. 자, 언니, 자, 저는 잘 안 녹아서 과자. 이렇게 넓적한. 넓적한 과자와 여기 이렇게 초콜릿 그리고 초코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렇게 면 둘러쌀 거를 먼저 꾸며놔야 돼. 저 커트 언니 계속 먹기만 해요. 자 우선 저는 분 만들어줄 거예요. 나도 일단 만들어봐야지. 오, 또 그새 굳었어. 이렇게 부러지면 먹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얘가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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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과자 초콜릿 과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저기 뭐야 담을 좀 낮췄어요. 좋아요. 그래서 네 누구나 들어와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보았어요. 와, 멋있어요. 와, 저희 교회는 담이 아예 없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게 침대에도 누워 있어요. 네, 그 이게 이거 초콜릿이 쿠션이어가지고 언제든지 여기서 이렇게 뛰어갈 수 있고 유치원실도 있고 분당 여기 수영장도 있어가지고 수영장 언제든지 놀 수 있습니다. 와. 와. 저는 그냥 교회. 네. 재미없는 교회 만들었네요. 무슨 말이에요, 언니 교회. 자, 이제 먹어볼게요. 저는 수영장도 없고, 담도 없고, 문도 꽉 닫혀있고, 그런 교회네요. 오늘 교회 만들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교회보다 좀 더 새롭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니까 더 교회를 가고 싶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교회도 만들어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멋진 안녕. 친구들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일주일 동안도 또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네. 그럼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정말 이쁜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안녕! 친구들, 다음 주에는 어린이주일이에요.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리본 언니, 커터 언니, 주주 언니가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근데 어떤 선물 받고 싶은지 말을 하면 우리가 다 사줄 순 없죠. 우리가 그냥 친구들에게 선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에다가 주소하고 나이하고 이름을 써서 보내주면 우리 언니들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줍니다. 어른들께 빨리 문자 보내달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